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제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한번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진행을 해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조금만 집중하셔서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재로 이제 나간 그 자료집에 보면은 목차가 중간쯤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들어주시는 게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오늘 주제에 맞게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도시 재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경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동안 도시재생과 관련된 강의를 해온 바가 있어서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그 사이에 기본적인 데이터라거나 그런 그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다시 새롭게 이제 추가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아, 예전에 내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이렇게 하고요. 막 여기에 이 가운데에 물음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 내용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1강, 2강, 3강을 들으시면서 지속 가능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은요, 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이후의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후의 미래 세대가 발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상정을 하고 현재 세대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요,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서 1987년 이후로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죠.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 발전을 의제로 선정을 해서 앞서 이제 1강, 2강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거를 수립을 하고 이것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채팅을 이제 중간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집으로 1세분을 먼저 드리고 나서 조금 더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완된 내용은 또다시 제가 메일로 여기 이제 지속가능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아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1987년 이후로 이제 세계에서 아주 보편화된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속 가능이라는 이 보편화된 이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법을 2007년에 제정을 하고 2008년에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법에서는 먼저 이제 이 법의 목적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룩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이란 그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용어는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지속 가능 발전이란 여기에 기초해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라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주제인 지속 가능한 도시, 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지속 가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라는 용어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3학년, 지금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도시라는 그런 용어를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도 우리는 언제 이제 알지 못할 만큼 일찍 도시가 뭔지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자, 도시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너무 뻔해서 구태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도시란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는 곳을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라고 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속 가능한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가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이두 단어를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Sustainable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리고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곳 이렇게 길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오늘 그 수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지 또는 다른 지역 분들도 계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강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시더라도 한번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강의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그 앞으로 그런 그 도시를 이해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강릉은 기원전 129년에, 그죠? 기원전 129년에 강릉이라는 이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 2021년이죠. 2021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정도가 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원전의 기록상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원 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이후에 이 지역을 하서랑 또는 하슬라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기원 후이죠. 760년쯤 정도에는 이 지역을 명주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강릉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거의 말이죠. 처음 900년쯤에 이제 강릉군으로 되면서 현재 강릉의 21개 읍면동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게 조선 후기, 조선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55년에 강릉시로 승격이 되었고요. 1955년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해서 통합 강릉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릉의 역사를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과연 강릉은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 우리는 지금 지역 가능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언제부터 지속했는가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아주 오랜 시절, 오랜 시기부터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릉시라고 하는 이제 통합시죠. 통합시가 이제 그 행정구역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따라서 인구수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인구가 많았을 때가 2000년이죠. 23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인구가 적었을 때가 2018년 21만 2천 명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21만에서 23만 정도. 이 정도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강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도시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만 명 이상을 도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강릉시는 그야말로 도시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이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강릉시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강릉은 이제 몇 명이냐, 인구가 몇 명이냐, 2020년 말에 21만 5천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 여자 비율을 봤을 때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약 80%는 임야 지역이고요. 이제 농경지, 그리고 기타 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행정구역은 21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강릉입니다. 도시의 발전, 도시의 개발,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행복 수준의 그런 제고를 위해서 각 지자체들은 비전과 정책의 목표들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공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강릉시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이제 뜨거운 열정과 도전. 아마 이제 강릉에 계시는 분들도 아, 우리 강릉이 어떤 비전과 어떤 그런 목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런 비전 하에서 강릉시는 경제도시, 문화관광도시, 복지, 교육도시, 평화도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도시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은 경제,
문화, 관광, 복지, 교육, 평화 이런 개념 하에서 우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이제 제가 1995년 이후부터 강릉시 인구의 전반적인 이제 추이를 봤었는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인구에 집중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냐면요.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물론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그리고 인구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인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지속 가능성에 아마 환경에 더 이제 방점을 둔 그런 강의를 들어오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인구, 그리고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의 역할이라거나 그게 더 이제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왜 자꾸 인구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랑 환경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까 세부 목표와 기본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이렇게 최근 4년의 인구 그 변화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강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이제 중점 도시죠. 주요 도시인 춘천, 원주와 비교했을 때 강릉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인구의 측면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강릉을 이제 초록색 막대로 표현시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이렇게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2019년에 한 1,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를 띄고 있고, 이러한 그 인구 감소의 추이는 도내의 다른 지역인 춘천이나 원주보다도 더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요. 좀 전에 제가 여기 보셨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감소 추세를 연평균으로 다시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춘천은 최근 4년간 인구가 0.29% 증가했고요. 원주는 1.20%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릉시는 0.13%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 지속적으로 특히 최근 4년간 다른 두시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이제 요 연한 회색이 인구죠. 연한 회색. 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요 약간 진한 회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세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 수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처럼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전국적인 경향에서 또는 어쩌면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에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그 경향과 비슷하게 강릉시도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반증하는 것으로서 한 세대당 거주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인구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강릉은 최근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말은 즉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세대당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은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인구가 이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별 인구 구성 추이를 살펴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령 구성별로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소년 인구,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고령 인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소년 인구는 이제 14세 이하,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15에서 64세,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최근 4년간 강릉시는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강릉시 인구는 감소했고, 감소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인구 구성의 연령대를 보게 되더라도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유소년 인구 비중이 적어서 향후에도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읍면동 별로는 강릉시에 21개 읍면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읍면동 별로는 어떨까를 보게 되면은요, 이 하늘색 그 연한 막대 그래프가 인구 수입니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송덕동이죠, 그죠? 송덕동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교일동 그리고 주문진 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시의 발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인구에 맞춘다고 하면 이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는 송덕동이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가 많이 거주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이 동네는 지속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일 뿐이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주황색 이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이주한 지역은 바로 홍제동이에요. 그죠? 홍제동이 14.42%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포동이에요. 12.34%. 그리고 세 번째가 내곡동입니다. 자, 반면에 최근 4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어디인지 봤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3.97로 표시된 옥천동, 중암동, 그리고 강동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강남동, 초당동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들 짐작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최근 4년간 인구가 급증한 지역, 홍제동, 경포동, 내곡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고요. 그 반면에 최근 4년간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간 이 지역은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이거나, 그죠? 중앙 옥천, 포남이동, 강남동 같은, 원도심 지역 또는 여기에 이제 농어촌 지역이 해당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최근 4년간 인구가 증가했다는 말은 또 여기에서 앞으로도 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원도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점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런 우려를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연령별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수가 증가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인구 소멸 위험한 지역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소멸이라는 요즘 그런 용어들을 최근 들어서 저희가 언론이나 사회와 관련된 그런 그 책들을 보거나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자, 이 인구 소멸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인구 소멸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 밑에 주위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그런 지표입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만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그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인구의 연령을 살펴봐서 그럼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주는 것이 바로 인구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이 지표 그 처리 그 수식을 가지고 강릉시 읍면동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곳, 성산면, 왕산면, 강동면, 옥계면은 고위험 지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인구 소멸이 될 것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주황색 지역이죠. 주문진, 구정, 사천, 영곡, 중앙, 옥천, 교이, 포남, 일동, 강남동은 인구 소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 위험에 진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주의하지 않으면 인구 소멸이 될 것인 지역. 자, 21개 읍면동 중에서요, 괜찮은 지역은 내곡동 하나밖에 없어요. 21개 읍면동에서 한계동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읍면동 지역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구 소멸이 우려된다고 하면 지속 가능성은 그죠?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인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길게 제가 이제 강릉이 기원 전부터 강릉이라는 도시가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이 강릉이라는 이름, 그리고 현재의 행정구역상에 강릉이 위치하게 된게 거의 이제 1995년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추이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2012년에 가장 인구가 많았고, 또 가장 적었던 시기가 2018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너무 장기 추세여서 최근 4년을 봤어요. 최근 4년간 봤었을 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세대 수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릉 시민의 연령별 구성을 봤을 때이 현재의 이 상황, 영유아 인구는 적고 고령 인구가 많은 이런 인구 구성으로는 앞으로 강릉이 지속 가능한 도시일까요? 아마 선생님들 마음속으로 어떤 이제 대답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인구의 이 현황은, 현재 이제 강릉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사망해서
이제 감해진 그 수치와 외부에서 강릉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강릉으로 전입한 인구 또는 강릉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를 다 포함한 것이 이제 현재의 인구 데이터인데요. 현재로는 그 자연적인 인구 증가, 즉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데이터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으나 강릉시의 합계 출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를 많이 출생하지 않아서 자연 증가보다는 이제 자연 증감이죠. 자연 감소율이 더 많고, 그렇다면 현재의 이 인구 수준을 유지해서 지속 가능한, 즉 미래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그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유입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거주를 하려고 할까요? 강릉에 와서 계속해서 살아서 강릉에 사는 게 행복하고 강릉에 사는 게 나의 인생 목표와 이제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릉에 이주를 해서 계속해서 정주를 하시려고 한다면 강릉이 그만큼의 매력적인 그런 도시라는 거를 보여야 되겠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현재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내가 강릉에서 오래 살아서 강릉에서 참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주 행복해라고 하려면 그런 인구를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강릉이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강릉은 어쩌면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저희가 모두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첫 번째 주제였던, 첫 번째 소주제였던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인구, 그리고 이제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이제 초점을 둔 그런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그런 의견이라거나 아니면 강릉의 인구를 좀 증가시키기 위한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채팅창에 조금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살기 좋지만 앞으로도 강릉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또는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계속 머물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도시 재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재생. 이게 도시죠. 자, 현재 우리는 이제 대부분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강릉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도시와 농촌 지역이 복합되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요, 제가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도시화를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도시가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도시의 개수죠. 점점 이제 군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의 면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강릉이 임야가 이제 뭐 81%, 농경지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런 면적이 이제 적어지고, 이제 주거 면적이 넓어지면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소주제였던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걸 우리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양적 지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도시화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질적인 그 지표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가라고 합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 이거는 뭘까요? 대중교통? 여기에 이제 교통이라거나 뭐 상하수도 또는 이제 그런 각종 문화시설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성장해서 20대, 30대 가속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50대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종착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제가 왜 이걸 종착 단계라고 했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첫 번째 직장을 갖게 되는 평균 연령이 28세라고 해요. 자, 28세부터 이제 퇴직하는 시기 만 55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만 55세지, 그죠? 요 30년간, 약 25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약 30년간을 가속화 단계라고 본다면, 퇴직 시점에서 종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사람들의 생애 주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해서 사망으로 가는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도시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요, 가장 아름답게 번성하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에서는 종착 단계라고 해서 점점으로 표시했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쇠퇴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이 종착 단계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또는 여기에서 쇠퇴해서 하락을 하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시화의 그래프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대응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1920년에는 도시화된 비율이 2.9%에 불과했으나 경제 성장기,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이 되죠. 그죠? 거의 뭐 경사가 엄청납니다. 급진전이 되어서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90%가 도시화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10%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많이 개발되어서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많이 파괴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점점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곡선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 더 성장하지 않는 이 부분,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도시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그 쇠퇴기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재생의 단계로 넘어가느냐. 바로 그 단계에 고민에 처해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시 재생이 왜 필요하냐. 아까 우리가 강릉시의 인구, 강릉시 읍면동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을 할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자, 최근 4년간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홍제동, 내곡동, 경포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지역에 최근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원도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원도심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그분들이 살고 계셨던 원도심 지역은 이제 정체에 들어서고, 정체라고 하는 거는 쇠퇴에 들어섰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은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거기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문적인 그런 공간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혁명을 맞이했고 산업화 단계에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이 되었던 많은 서구 그리고 이제 그런 그선 개발 지역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었던 거죠. 자, 도시는 점점 성장과 그런 그 가속화 단계를 지나면서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도심은 더 이상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서 교외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래 그 현재 이제 그 강릉 대도호부 관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시청이 있었고요, 그 인근에 터미널도 있었지만, 행정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행정기능이 외곽으로 빠지고, 교통기능이 외곽으로 빠지고, 그리고 중심 상가 기능도 점점 새로운 대형마트가 만들어지면서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 말은 교회화에 따라서 도심부는 쇠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이제, 쇠퇴 현상,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뻥 비었다 라고 해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도 도시 재건, 도시 재개발, 이런 그런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도심 공동화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도심부를 재생하고, 또는 그러고 이제 그 약간 외곽지역에 살고 있던 근린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개발, 이런 것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할때 연방 정부 주도 하에서 이제 전면적인 재개발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과 간이 협력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시민 조직에 의한 이런 그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국가였던 것만큼, 그만큼 도시화가 빨리 진전이 되었고, 그만큼 도시 쇠퇴 또한 그 문제가 빨리 이제 발현되었던 지역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1930년대에 슬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는 1920년에 이렇게 도시화가 2.9%였다라고 하지만, 영국은 이미 30년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거의 100년이나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0년대에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재개발 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자, 우리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그 도시화 진전에 따라서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재생을 위한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도심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도심에 쇠퇴화된 오래된 낡은 건물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특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용어가 보편화되었던 1987년, 1980년대 이후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게 답이 아니라 재생의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는 주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니라 주택이라거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회 계층의 그런 융합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 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도시화의 경험을 가졌고, 도시 쇠퇴의 과정을 겪었고, 도시 재생의 과정을 경험했던 그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선생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었던 그 이제 경제 5개발 개념, 그 5개발 계획이 이제 본격화되었던 1962년 이후부터 해서 아주 단기간에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이 되는데요. 그만큼 도시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1980년에는 도시화율이 68%, 90년에 80%, 2015년에 도시화율이 9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을 해서 주택 보급률을 보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100%를 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100%가 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한 가구가 여러 채의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부터 제가 타임라인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도시화율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주택 보급률 또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이죠. 신도시개발을 했었어요. 주택을 뭐 200만 호 건설, 뭐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막 건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를 계속해서 건설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마찬가지로 도심이 뻥 비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 그 지역에서 자가 소유자들은 이득을 볼수 있지만 그 지역에 새 들어 사셨던 분들은 원래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낙후된 지역으로 옮겨 가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국민임대 그런 주택들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2000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던 2013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화와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시기, 바로 2000년 이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부터 도시재생 그런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진전이 되었었고요. 현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그 정책명이 바뀌면서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고, 아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거를 더 확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진전이 되었다라는
라는 거, 그리고 이 도시 재생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응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소멸을 문제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그런 그 대응책은 아닙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도시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이란 뭐냐? 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주민의 주도로 하고 나오고 있어요. 도시 재개발, 주택 재개발 또는 뭐그 재개발이나 또는 그런 각종 재건축 사업들은요, 그야말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정하고 주민들은 그냥 조합원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에 들어오셔서 주민들은 그냥 단지 수동적인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강릉시와 함께 직접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잘할수 있도록 정부는 뭘 해주냐? 세금과, 아니, 그 재정과 그런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그러니까 법과 그런 재정을 투입을 하고 지방에서는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은 뭐 어떤 지역에서도 다 가능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성장을 해서 쇠퇴했구나. 더 이상 정체가 되어서 더 이상 여기서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낙후되어서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다른 말로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쇠퇴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구를 보게 돼요. 인구가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구나. 그 지역의 사업체 수가 최근 5년간 연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50%가 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을 이거 이세 개의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이세 지표에 다 공통되는 지역. 이거를 우리가 도시재생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활성화 지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시가 쇠퇴한 지역, 특히 이세 가지의 지표가 모두 해당되는 이 활성화 지역에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활기찬 그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임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법과, 그리고 보죠. 법과 그 조례든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제도적인 뒷받침과 재정을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도시재생 유지 사업은 유형이 이렇게 현재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주거재생,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주거재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쭉 한번 일단 한번 훑어보실까요? 표를 한번 보시면 뭔가 중요한 점을 찾아내셨나요? 자, 우리 동네 살리기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면적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 말은 더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투입되는 재정 금액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 대상 지역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은 이렇게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적인 주택 골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제 50억 개의 국비가 투입이 되고요. 이제 조금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100억, 그리고 사업 기간은 4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규모는 경제 기반이요. 그래서 이거는 역세권이나 산단, 항만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강릉은 현재 도시재생 유딜 사업이 이제 2개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옥천동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이에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상권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도심의 쇠퇴를 막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형이어서 골목 상권과 주거 개선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뉴스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 동네 살리기가 뭐 지정이 되었다, 주거지 지원형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진행을 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그나마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가 같이 계획하고 실행을 잘할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재정과 그런 제도적인 백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가 가능하려면 그만큼 주민이 역량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속가능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모집을 하셔서 이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단지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만 목적으로 하고 지속가능협은 환경만 목적으로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모두 다 어우러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야지 강릉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저희가 든든한 그런 그 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공동체란 뭐냐? 지역 공동체. 지리적, 행정적인 이제 구분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특정한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일정한 지역 안에 비슷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지역 공동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지역 공동체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참여는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를 한다라는 거고요. 참석, 이제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가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참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여 전 단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가 활동에 참석했어라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몸이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참가를 했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심정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참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같이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관계를 하게 되는 거. 그 단계를 우리가 참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 참여형 또는 주민 참여를 토대로 라는 말은 주민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같이 바꿔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에 뛰어드는 거. 이걸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의 그런 그 양상을 주민 참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주민 참여란 뭐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한번 바꿔봐야겠어. 직접 끼어들어 관계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 참여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주민은 특정 계층만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꼭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주민 공동체 모임에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그 시간 동안 내가 생계를 하지 않아도 그런 그살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런 교육도 받고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약간 그 경제적인 소득이나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주민 참여 활동을 통해서 수혜, 그 활동의 성과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대부분의 공동체 활동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 참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주민 워크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동네에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그, 중앙동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중앙동 주민들을 이제 모아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동을 직접 한번 걸어봅니다. 직접 마을 걷기를 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 자원순환본부 지속가능협의회랑 같이 해서 강남동 쓸모지원단 그 활동을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그 활동가, 전문 활동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남동 일원을 같이 한번 걸어 봤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냥 무작정 걸었던 게 아니라, 그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 주거 환경 개선, 그런 부분에 착안하고 이제 그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어제 마을 걷기를 했었는데, 자,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마을 걷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걸으면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야겠어. 그러려면 쓰레기 거점 공간을 조금 더 공간을 넓히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표차도 만들고, 그리고 안내 설명서도 조금 부착을 하거나, 또는 집집마다 배포를 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 계획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주민들과 함께 행정과 또 관련된 그런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요빈 공간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화단을 만드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화단을 조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단 조성하는 방법들을 계속 학습하고 배우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유대감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주제만 또 발굴하면 더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말에 대한 애착심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그 마을을 떠나시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고 또 새롭게 발굴한 이제는 화단이 아니라 만약에 분리수거와 관련된 조금 더 우리는 환경교육이 필요해라고 하면 다른 환경단체랑 연계를 해서 또 교육을 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도 활동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들, 그리고 저희 같은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지속가능협의회나 자원순환본부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고 이 파트너십이 점점 공고해지고 다른 중간지원조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한 그런 그 단계가 한층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 워크숍과 주민 공동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도시는 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세개 정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부산 감천마을을 한번 보실게요. 이 부산 감천마을에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부산의 이 동네는 여기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제 가보면 여기 감천문화마을에서 마을 입구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각종 문화 그런 그 오브제들이 막 전시되어져 있어요. 이 지역은 이런 그 지역의 세태, 도시 세태를 조금은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사업들과 연계한 그런 그 도시 가꾸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1950년대 이제 올나 부산이라고 하면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밀집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곳은 어떤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특성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런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정말 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로 형태의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특색을 이제 살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중앙 정부의 다양한 그런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문화적인 색채를 더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연간 뭐 3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의 목표가 뭔지 봤더니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마을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민 스스로. 자, 어떻게 주민 스스로라고 하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상업 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계셨던 분들은 어떠냐? 원래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 점포는 이런 표시를 붙여 넣으셨어요. 여기 한자로 달 감자에 내천자 이렇게 해서 감천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을 기업 표시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들도 일반적인 상업시설보다는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협의회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여기 주민협의회에 계시는 그 조합원에게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으로 마을 사업들을 또 이제 계속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청주 중앙동의 소나무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2014년부터 이제 2018년 정도까지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재정을 통해서 청주의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동에서 이제 이미 이제 감을 이제 알아차리셨겠지만 원도심 지역이죠. 원도심 지역의 세태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교회화 되면서 중심시가지가 관광객들이 이제 발길이 뜸해지게 되자 여기에 이제 정부 그런 공모사업에 이제 그런 그 선정 이제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 지역을 새롭게 상업시설을 활발하게 유지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나무길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쉼터 공간도 마련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리마켓을 이제 주말에는 프리마켓을 한다거나 또는 문화예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중앙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에 2014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 동안에 이 상가의 공실률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약간 공실률이 이제 절감한 거죠. 그만큼 이제 상권이 활발해졌는 그런 경험을 가진 지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문화 여기 부산의 감성마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중앙동의 소나무길도 그렇고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대구의 사례도 그렇지만 도시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려면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연계를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그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정서적인 행복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도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도시 재생 또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좋은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도시 재생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고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제 활발하게 하려다 보면 이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뭐 레지던시라거나 그런 활동 공간들을 이제 제공하거나 그런 일환으로 빈집이나 빈정보나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례인 대구의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 곳이었는데 이제 철도가 폐선이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 편의시설 또는 이제 개선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름다운 뭐 벽화도 많이 이제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본 것이 1가구 1화분 꾸미기 골목길, 상자,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이제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 뭐이 공간에 차가 다닐 만큼의 공간은 안 나오겠지만 대부분 화분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불법 무정차도 이제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둘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해서 세태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방지해서 인구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일자리와 또는 그런 복지적인 수준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과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셔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전에 수행할 때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선을 하셔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게 된 주민들은 정말 그런 그 주민들 간에 그런 그 소모임 형태로 관이나 중간 지원 조직의 도움이 없이도요, 다양한 그런 그 공모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당첨이 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주민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 환경 개선, 그래서 환경 개선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다거나 또는 이제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 뭐 축제라거나 소득 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 주도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약 10년간 각 지역마다 평균 한 8개 정도, 각 읍면동마다 평균 8개 정도의 사업들을 하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한 지역도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라고 할수 있는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라고 하셨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거는 바로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민이 인지하시고, 우리 주민이 학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강의를 해주신 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숙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강의해 주신 내용 잘 들으셨죠? 저기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 천향 정책이 정말 실행이 되어야 지역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혹시나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나중에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따로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놔 주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신 김은석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 날또 2시에 이제 이 시간대에 저희가 기후변화 그 저희가 원래는
자원순환 연대에서 하는 교육은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요. 그 일정이 약간 좀 변경이 좀 돼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연구센터에서 하시는 그 교육을 먼저 듣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또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